이게 뭐야?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지? 아, 씨. 보경 씨구만 이거. 응? 자기 일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주고 간 거네. 어쩐지 아까 우리 사회에 올 일이 있다고 했잖아. 아! 그 사장님 보러 온 게 아니고 이거 나한테 전해주려고 온 거였네. 에이, 뭐 접시 같은 것도 안 써있구만 뭐. 그게 바로 우리 보경 씨의 스타일이야. 티 안 나게 좋아하는 거. 자기 마음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창피하냐. 원래 놓고 가는 거지. 이제 알겠냐? 우리 보경 씨가 숨겨놓고 있는 진짜 이 가슴 속의 진심이 뭔지. 아니 뭐 그러면 팀원도 오면 같이 먹죠. 야, 보경 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거잖아, 엄마. 아빠,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죽으라고 범인들만 쫓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됐다? 아빠 동료 형사분들도 마찬가지고. 근데 알겠어, 이제. 뭘 알았는데? 이게 열받아서 그런 거야. 이게 가슴에 열불이 나서 범인을 못 잡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. 너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? 오늘 아무래도 일이 있을 것 같아. 방금 사장님 긴급호출 떨어졌어. 아이고, 서운해도 어떻게 일인데. 우리 공주님 생일인데 아빠 못 가서 미안하다 얘기 좀 전해주고. 내가 사무실에 케이크 사다 놨으니까 당신이 그거 좀 가져다가 먹고 있니? 왜 네가 그걸. 제 축하드립니다. 아들 어디 갔어? 일도 잘했어. 아, 예. 현중 지망군은 잠복 중이고요. 나머지는 다 연락됐으니까 금방 들어올 겁니다. 빨리 들어오라 그래. TJ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. 감히 내 딸 가슴에 불을 질러? 개작살을 내버릴 거야, 이 새끼들.